마이도 아리.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샤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계산기라든지 아까 말한 이제 전자사전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샤프 마케팅 자체가 계산기라든지 그쪽 부분에 이제 편향이 돼가지고, 또 일본에서도 이 샤프라는 기업을 얘기를 할때 이게 좀 애매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왜 애매하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샤프가 전자 기기 및 가전 만드는 회사입니다. 샤프는 TV도 만들고요. 샤프는 냉장고도 만들고, 샤프는 밥솥도 만들고요. 샤프는 그 뭐냐 다 만들어요, 여러분. 전자레인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요. 거의 다 만들어요. 생활가전 같은 거 샤프는. 그러면서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냐 유명해야 하는 기업인데, 일본에서는 일류 가전제품 기업은 아닙니다. 2류까지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 일류 가전제품 예전부터 이제 소니, 그 다음에 파나소닉, 내셔널, 파나소닉이 이제 그냥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는 일종오라는 그 이미지 없었는데, 그 業界の 人から見ると、업계적으로 보면은, 업계에서 보면은 1군은 아니죠. 1군은 아닙니다. 1군은 아니고, 전자업계에서도 그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샤프라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라는 기업 자체가 일본 기업들이 많이 특색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전자업계들이. 그러니까 황금기를 구가하던 데가 있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각 회사마다 특징이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이 샤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써본 그런 제품이 많이 맞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유튜브 오늘 방송 공지에 제가 오늘 뭐 올렸습니까? 샤펜. 이거 샤프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두고 샤프라잖아. 이 샤프라는 회사가 왜 사명이 샤프냐면은, 원래 샤프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샤프입니다. 간단하죠? 예. 샤프를 최초로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일본에서 샤프를 만들던 회사라서 회사가 이름이 샤프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상품명, 샤프 펜슬이라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고유 명사로도 인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잖아. 스카치 테이프 같은 존재가 돼. 스카치 테이프. 원래 스카치고 아니어도 스카치가 아니어도 그걸 보고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샤프도 자기 회사 이름을 샤프로 한 게, 이게 거의 고유명사급이라서 샤프 한 거죠. 원래 샤프가 원래 말이 길죠? 원래 명칭이 말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샤프를 만들던 회사가 어쩌다가 전자 계산기도 만들고, 어쩌다가 TV도 만들고,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대만한테 팔리는지 상당히 스토리가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샤프라는 회사가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만에 이제 어느 회사한테 넘어가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은,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폭스콘입니다. 네, 아이폰을 애플한테 받아가지고 EMS 생산, 예, 주문 생산 OEM 방식으로 애플한테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홍하이, 예, 폭스콘. 거기에 샤프가 넘어갑니다. 예, 폭스콘. 예. 그래서 이제 폭스콘은 샤프입니다. 폭스콘이 샤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도 샤프의 뉴스가 나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뭐라 해야 되나 많이 반발심을 가지죠, 지금은. 어쩌다가 저게 대만 기업에 넘어가가지고, 예, 저게 대만 기업에 넘어가가지고 그 뭐냐 말이 많냐 이러는데, 샤프라는 회사도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냐 우여곡절이 많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승부를 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프의 이 간단한 역사, 그리고 제품군, 이런 설명부터 해가지고, 원래 뭐, 가전제품 회사의 이제 뭐, 매출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제품이라든지, 그 회사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황. 스포야. 스포였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얘기 오늘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샤프를 비롯해서 일본 가전업계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진 이유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책도 나오고 그래요. 샤프가 왜 망했냐, 이래가 일본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과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 그 옆에는 그래도 좀 이제 재밌게 내가 들고 온 거야. 자, 그래서 이 샤프인데, 이 샤프라는 회사의 본사가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에. 그리고 본사 건물이 무지하게 낡았어요. 그걸 유명합니다, 샤프가. 그 본사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없어 보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샤프 자체가.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들 본사들을 다 봤는데, 샤프가 건물 자체가 상당히 그 뭐 스즈키급입니다. 제가 예전에 스즈키 얘기할 때도 옛날에 얘기했죠. 그 팔았죠. 어. 그래서 이제 예전 그 샤프 본사 건물이 스즈키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구 샤프의 본사 건물입니다. 이거예요. 샤프 본사 건물. 아 예. 어. 도로가에 이거 본사야.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샤프도 많이. 옆에 간판 있잖아 이거. 유명했잖아요. 어. 어 예, 뭔가 예. 이러면서 이게 본사예요 샤프. 이거 샤프 본사입니다. 예, 구 본사 건물이죠 샤프. 예. 였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망하기 전까지 망하기 전에 샤프 본사 건물 망하기 전에. 망했으니까 이거 예. 팔았습니다. 어 망해서 팔았는데 망하기 전이니까 2000 그때 10몇 년이야 16년? 어, 예. 2016년. 2016년도까지 여기가 본사였어요. 그러니까 최근이지. 어, 3년 전까지 본사였으니까. 어, 용산인데 세운산 간데 맞아요, 여러분. 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야! 어차피 본사 건물이 그렇게 낡았냐? 이래가지고. 어, 좀 신기하죠. 예. 저 정도면 준수하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랑, 그러니까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디자인 같은 거 신경 엄청 쓰잖아요. 본사 이런 거 있잖아. 어, 예, 예. 어. 하물며 자동차를 만드는 닛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상 띠까 번쩍하게 해놨습니다. 회사 같은 이미지 같은 게 있거든요. 가전제품 만들어서도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해놓는 편인데, 그 편에서 샤프는 상당히 소박한 편이죠. 그 샤프라는 회사가 이 창립자 아저씨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샤프를 만드는 이 아저씨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샤프 만드는 회사를 성립을 했다 했잖아요. 그거야, 그거. 이게 원래 동경회사입니다. 그런데 오사카에 지금 본사가 있었어요. 망하기 전까지. 왜 동경에서 오사카로 왔을까? 관동대지진. 일본의 관동대지진으로 인해서 동경에는 본사가 폭삭 날아갔습니다. 호. 그래서 샤프가 오사카로 왔어요. 네. 아, 너무 오래된 기업이에요. 관동대지진. 어, 그때부터. 그때부터입니다. 있었네요. 네,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샤프 자체가. 네. 샤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오래된 기업으로서 이제 그때에서 오사카에 와서 망하기 전까지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오사카 기업으로 많이 이제 주대를 받은 게 이제 샤프죠. 그리고 이제 이 샤프라는 기업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폭스콘 홍아이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 최근 매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영업 매출이 20조고 망하기 전에도 20조에서 10조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린 기업입니다. 일본 전자 기업치고는 매출액 10조, 20조면은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다른 파나소닉, 소니 같은 맘모스 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니죠. 이 회사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의외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본 회사 자체가 그 뭐냐, 상당히 특이한 게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가 그 메이커마다 있잖아요. 이제 기술자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데 샤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상 개발 기술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맞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일본 이런 가전 메이커는 예, 세계 최초. 세계 최초의 목을 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샤프라는 회사도 그렇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상당히 좋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세계 최초라는 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 회사가 대만한테 팔렸냐까지 알기 때문에 나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샤프 공식 홈페이지를 제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A sharp journey. 샤프의 걸음걸이. 샤프의 지금까지. A sharp journey. 그래서 1916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샤프가. 아, 이거 뭐, 원래는. 먼저, 벨트죠, 벨트. 원래는 이겁니다. 벨트. 벨트 만든 회사. 벨트의 버클. 벨트의 그 버클이잖아. 버클. 벨트 버클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벨트 버클. 벨트 그 버클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연필 산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샤프를 만들게 됩니다. 샤프. 버클 만들다가 샤프.
기술로. 원래 없어. 샤프 펜슬은 에바 레디 샤프 펜슬. 어, 에바 레디 샤프 펜슬. 하, 멋진 이름이네요. 에바 레디 샤프 펜슬. 샤프가 아닙니다. 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저 라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라디오. 예. 그거는 이, 아까 오산 말했잖아요. 동경 대지진. 예. 관동 대지진. 대지진. 일본의 아, 관동 대지진 이후로 싹다구리 날려먹고 오사카로 온 다음에 뭐 해먹지? 그러니까 뭐 해먹지? 그러니까 지진 그 지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 지진 때는 라디오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졌어. 지금 이거 오늘 공부 많이 해왔네요. 맞습니다. 예, 이 정보통 지진 아, 같은 거. 제가 말하면 안 되네. 맞아 맞아. 정보통 지진 같을 때 나면은.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일괄적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라디오 산업이 손을 댑니다. 물론 라디오를 최초로 만든 건 아닙니다. 라디오는 이게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미국산 라디오를 이 아저씨가 부대를 해가지고 예, 그대로 카피 때렸습니다. 그렇죠. 뭐라죠? 예, 그 복제죠. 복제. 카피. 예, 복제 마술사입니다. 미국산 제품을 이 창업자 아저씨가 분해해서 다시 그렇죠. 아, 요렇게 만드네. 이래가지고 하나도 몰랐는데 다 열어봐서 예 배웠다. 그래서 이제 홍아이 모스킨 레전드. 레전드. 감사합니다, 선글레분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 타입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청국사람들 TV. 일본에서 TV를 제일 처음 판 게 샤프입니다. 왜 그랬구나. 이건 일본 사람도 모를 겁니다. 소니 아니야. 뭐 파나소니 아니야. 뭐 이럴 건데 이미지 샤프입니다. 없었어요. 일본에서 TV를 처음 판 게 샤프입니다. 하. 상당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일본 사람도 모르는 내용이죠. 아니면하거든요. 샤프야? 샤프가 TV 판 거야? 아는. 예.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죠. 국산 처음 이거는. 예. 국산 처음에 뭐 양산형 전자레인지입니다. 아, 전자레인지도. 전자레인지. 또 일본 기업 중에서는 샤프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하. 다른 뭐 파나소닉, 뭐 미쯔비시 전기, 뭐 다른 거 다 제치고 샤프가 처음으로 전자레인지를 일본에서 냅니다. 근데 참고로 이 전자레인지 그렇죠. 미국에서 뽑아온 거죠. 예, 미국 기술로 가가지고. 그죠, 그죠. 예. 현 당시 미국산 기술을 뽑아가지고 이제 샤프가 전자레인지를 이게 받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선구자예요. 그래서 샤프가 그런 이미지 별로 없어. 없죠, 좀 있고. 예. 그래서 마케팅이 폭망인 거야. 그러니까 망하죠. 맞아, 맞아. 마케팅. TV를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고 전자레인지도 우리가 제일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감성에 감성 마케팅을 좀 쳐야 되는데 샤프가 마케팅이 그렇게 잘하는 회사 아니거든요. 지금 회사 이제 아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네, 세계 최초 액정 그거 뭐냐 오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전자식 계산기 샤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공학도들이 계산기 썼다. 이게 계산기예요. 1964년 당시 계산기입니다. 야, 이 계산기가 이만해! 이렇게 써야 돼, 계산기를. 예. 올트렌드 계산기. 계산기. 그래서, 샤프가 계산기가 유명한 게 맞습니다. 계산기가 이제 이런, 그 뭐냐, 표시한 다이오도로 이제, 계산기거든요. 저도 이거 역사 읽어봤는데, 당시에, 그, 他の会社はその MIG のねコンピューター作りにこう熱心になってるところ、シャープはそろばん使ってるみんなにねいつでもどこでも誰でも使える計算機をと。そうそう。だから、これシャープの戦略中の一つで、ケイドロップあげた。ソングレブリン、感謝しました。다른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전자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컴퓨터다. 앞으로는 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컴퓨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컴퓨터 이럴 때 샤프는 반대입니다. 컴퓨터는 너무 비싸다. 아직까지. 계산기도 차 한 대 값인데 컴퓨터는 집안채 가격이지 그러면. 컴퓨터는 서민들에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판 쓰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그 다음에 계산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샤프 전략이 계산기로 간 겁니다. 주판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내려가 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서민적으로 간 거죠. 서민적으로.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기 하면은 일본에서도 샤프가 상당히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면 이런 전자식 계산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TFT 아 오랜만에 봤다. TFT 야 LCD 전에 예전에 말했었죠. TFT 모니터
1988년도에 세계 최초 14인치 TFT 칼라 액정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래서 액정이 샤프. 14인치 TFT 컬러. 야, 이게 얼마야, 그럼 돈이? 아니, 우선 88년 때 이런 그 뭐지? 씬 TV. 너무 빨라요. 그게 난 AV계의 노벨상이네요. 90년도 예. 에듀알 라인상을 받아요. AV 오디오 비디오야, AV계. 여기 있는 AV는 오디오 앤 비디오예요. 예. 따다 너무 빠르다. 그거 진짜 너무 선구자라요. 너무 선구자 당시에 이제. 예. 칼라 기술력, 그러니까 앵무새 이런 거 있잖아. 말하네. 칼라 기술력을 강조하기에 앵무새 말한 게 없다. 우리가 옛날에 모니터 광고 보면 앵무새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알록달록 하잖아요. 동물인데. 그러니까 이 모니터는 앵무새 이런 색깔도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앵무새를 많이 썼죠. 예. 근데 그걸 아는 자체가 상당히 연배가 있다는 말인데. 아,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요. 예. 그 다음에 2000년대 이게 나옵니다. 추미코도 이거. 이런 거 이거다, 이거다. 일본에서는 샤프 하면은. 샤프는 휴대폰. 휴대폰입니다, 참고. 일본에서는 이런 휴대폰이죠, 샤프. 시즈비 코리 알죠. 구삼주님 감사합니다. 구삼주님 감사합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뭐냐 카메라 달린 휴대폰 2000년도 11만 화소의 CMOS 이미지 센서가 달린 J폰에서 나왔어요. J폰이면 그 소프트뱅크의 전신입니다. 맞아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서는 샤프는 휴대폰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카메라가 너무 좋은. 그러니까 샤프 대상. 휴대폰은 당시에 이런 폰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좋았대요. 추미코도 샤프만 썼답니다. 예. 그렇게 좋았어요, 추미코 샤프 쓸 때? 예,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에 있는 기능 중에서 다 제일 우선하는 거 카메라 기능이었어요. 추미코는 휴대폰 살 때 카메라 기능 우선했어요? 원래 예.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송그룹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 무조건 샤프. 야.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컬러 테레비가 나옵니다. 아쿠오스. 샤프는 샤프의 그 뭐냐 TV 시리즈 이름인데 샤프는 아쿠오스입니다. 아쿠오스 나왔을 때 2001년이었네요. 그렇죠. 샤프, 아쿠오스, 파나소닉 비에라, 도시바 레그자. 그 다음에 소니가 브라비아. 브라비아. 이게 일본의 이제 그 뭐냐 TV 메이커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준비 이런 것들 사쿠라이로. 뭐지 이거? 사쿠라이로 LED 있잖아. 뭐야 사쿠라요? 핑크색 LED가 뭐지? 샤프 역사의 하나예요? 핑크색 LED. 그러니까 벚꽃 이로래요. 이거 샤프 역사의 하나입니까? 사쿠라야? 어머. 사쿠라색 LED. 예. 이거 준비 또 하네. 플라즈마 클라스터. 아? 이거 카토리 이거. 예? 너 준비 이거 압니까? 와, 오상. 이거 설명해 주세요. 뭐지 이거? 준비 그 이거 몰라. 이거 유명했잖아. 이거 당시에 공기도 좋고 모기도 캐치 해주십니다. 예. 라고 모기 캐칭. 2016년도 이거 역사의 하나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공기청정기인데 있잖아. 여러분, 공기청정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모기약을 넣는 거예요, 이 기술로. 그러니까 모기를 유인하는 뭘 내보낸대 이 공기청정기가. 그러면은 공기도 맑아지면서 집안에 있으면은 여름에 모기가 날라오다가 응 뭐지 이 냄새는 이러면서 공기청정기한테 간대.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내부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모기 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는 그렇죠. 모기도 밤에 여름 더운 날에 우리 공기도 맑게 하고 모기도 잡아줍니다. 플라즈마 클라스터 공기청정기. 그때 이온도 또 나옵니다. 이온도 나와요. 예. 이 기계 안에 모기 통이 있어요. 모기 통이 있답니다, 기계 안에. 아니요. 개꿀. 삽시다. 개꿀이네 지금. 삽시다. 기능. 아마존에 있습니까 그거? 신박하네. 계속 하다 이걸 나왔죠? 보사. 8K. 잠깐만. 아까 모기통 있었잖아요. 샤프. 가격이 이거. 22,248엔 아마존 파네요. 지금 이건 사야 돼. 22,000에요? 22,000이면 살 수 있네. 플라즈마 클라스터. 나쁘지 않네요. 8K도 만들었다 이렇게 막 나오네요. 뭐 업무용 8K 레코더 뭐 웨어러블. 아무튼 이래서 이게 이제 대충 샤프의 역사인데 우리 한번 둘러봤죠? 예, 한번 쫙 둘러봤는데 이 샤프라는 회사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초창기에는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세계 최초라든지 업계 최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 좀 신박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조금 뭔가 뒤떨어져 있는데
뭔가 좀 신박한 거를 미리미리 빨리 만들어낸 거예요. 빨리 만들어내가지고 발표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어그로 끌리잖아요. 우리는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액정이라든지 아까 말한 이제 TFT는 마찬가지지만 얇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내거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진 않죠.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런 전자업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일본 전자업계가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똑같은 말 하거든요. 자기들은 그 뭐냐 기술 분야에서 연구직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하나를 만들어준대요. 여러가지. 그래서 세계 최초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대한민국이랑 우리 딱 보고 있다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될 것 같은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저거다 저 분야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올인을 쳐요. 근데 일본은 올인을 못 칩니다. 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뒤떨어지죠. 그러면 대한민국 떡상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도 바로 딱 가가지고 바로 집중투자 떡상. 일본은 자기 나라들끼리 이제 경쟁을 치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죠. 그냥 마케팅적으로 뒤떨어지고 얼리 어답터 같은 걸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별의별 거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데 성공은 못하죠. 샤프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최초 이런 걸 많이 냈다 하더라도 추미코 같은 일반 유저한테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계산기 만드는 회사. 옛날에 MD 플레이어도 만들었고 뭐 전자레인지 만들고 뭐 가끔 TV 이런 회사라는 이미지. 앞만 날고 기어봐야 소니 파나소닉에는 못 따라가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늘의 본론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샤프가 약을 빨았죠. 샤프가 망하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게 바로 이건데 샤프라는 회사는 액정 기술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샤프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2000년대 초반이죠. 모두가 다 배불뚝이 TV를 앞을 잘라가지고 옛날에 우리한테 이런 광고 나왔죠. LG 플라뚜론도 뭐냐 TV 위에 대패로 이렇게 깎는 거야. 배를 깎아가지고 완전 평면 이렇게 광고 칠 때 샤프는 우리는 액정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액정 TV 얇은 거 LCD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올인을 치자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액정 패널에 올인을 치자. 샤프는 이제부터는 배불뚝의 시대는 간다. 이제부터는 얇은 친구가 온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샤프가 일본 2004년도네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부터 굴러가는 공장인데 카메야마라는 동네에 샤프가 정말 대규모로 TV 생산 공장을 세웁니다. 이 공장이 상당히 샤프에게는 상징적입니다. 왜? 부품만 넣으면 완제품이 나옵니다. 무슨 말? 모듈이랑 일체 생산이 가능한 공장입니다. TV에 필요한 부품 있잖아. 그걸 다 넣으면은 그 공장에 넣으면은 TV가 완제품이 나와. 그러니까 샤프는 이렇게 광고를 떼죠. Made in Japan. 국내산. 국내산. 당시에 어떤 일본 기업도 하지 않은 짓을 해버립니다.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액정 TV다. 액정 TV는 당시에 비쌉니다. 2004년도에. 완전 평면은.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내산 Made in Japan을 대대적으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광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카메야마. 세카이노 카메야마. 세카이노 카메야마. 이 공장에 있는 카메야마라는 동네에 샤프가 거대한 이 패널을 만들어서 당시 2004년도에 공장 가동시켰는데 이걸 TV 광고를 때려요. 공장도 보여주면서. 세카이노 카메야마. 세계의 카메야마. 참고로 이 카메야마라는 동네는 어디 있는 동네냐? 추미코, 카메야마가 어디에 있는 동네입니까? 제 고향 미에현. 그렇죠. 추미코의 고향 미에현 옆 동네 처갓집에서 차 타고 한 시간도 안 가면 있는 그 공장 카메야마 촌 동네. 공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그냥 촌 동네가 공장 하나 들어오니까 세계적인 카메야마라는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샤프가 팔던 액정 TV 얇은 거는 모든 전수 마크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카메야마 공장 생산을 자랑스럽게 TV에 붙여둡니다. 맞아. 그리고 놀랍게도 소니보다 TV가 비쌉니다. 일본 제일 비싼 TV가 그 TV입니다.
샴푸. 소니보다 비싼데 팔리나요? 팔립니다. 왜? 유일한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휴대폰도 다 액정은 액정은 샤프다. 최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액션은 샤프. 일모서 액정은 샤프다. 빛나는 거는 샤프다. 표시되는 거. 그러니까 샤프. 거기다가 어떻게? 메이드 인 재팬. 일본의 국뽕이 충만해지요. 일본의 모든 미디어들이 다 취재를 갑니다. 일본의 요즘 다른 기업들 당시에 소니, 뭐 파나소닉 다 중국에 공장을 놔두고 원가 절감이다. 뭐 하면서 뭐 기술이 뭐 다 노출이 되는데 공장을 해외에 두고 거점 생산을 한다. 그런 기업들이 많은 와중에 샤프는 일본 미에현에 TV 공장을 크게 만들고 올 국내 생산으로 제품을 산다. 야, 국뽕 충만. 저걸 사줘야 된다. 아, 지금 생각하면 맞아. 진짜 국뽕네요. 국뽕이죠, 당시. 그러니까 모든 미디어들이 우호적입니다. 일본 정부조차도 우호적입니다. 왜? 고용이 유지가 되니까. 다른 공장들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고 현대가 LG가 치고 올라오고 하니까 우리도 가격 경쟁이 아니니까 해외에 공장을 놔야 돼. 근데 그 과정에 샤프는 반대를 한 거지. 우리는 비싸게 팔아도 돼. 우리는 메이드 인 재팬. 그러면 다 국뽕! 일본서가 정부랑 으아 저 샤프! 밀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랑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세카 아이노 카메야마 일본에서 세계의 카메야라는 말이 정말 유행어처럼 유행하게 됩니다.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선 좀 부끄럽네요. 자기가 세계의 카메야마라고. 그렇죠. 세계의 일본이잖아요. 세계의 카메야마 생산. 일본 사람도 카메야마가 어디 붙어있는지 잘 모르는 동네인데 세계의 카메야마. 아, 좀 부끄럽다.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샤프가 당시 광고를 이렇게 칩니다. 샤프의 광고는 다른 건 샤프 TV가 아닙니다. 일본의 TV라는 광고를 드립니다. 일본에서. 일본의 TV.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샤프. 국뽕 충만이지? 예. 일본에서 그 뭐라 해야 되냐. 상상이 뭐라 해야 되냐. 엄청나게 이게 당시에 그래도 일본의 중년 여성 배우가 일본 기모노 입고 나와가지고 TV 바꾸셨나요? 샤프 일본 기술로 만든 일본의 TV 국뽕 충만 비싸더라도 샤프. 그리고 당시에 기술도 좋았습니다. 비싼 만큼 값어치는 했어요. 대신 그렇죠. 15인치 정도 정말 모니터 같은 15인치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 TV가 얼마 우리가 돈? 100만원이 넘어가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가는 게 샤프였는데 그걸 갖고 있는 게 스테이터스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할 때 참고로 제가 대학생 할 때 친구 집 놀러가서 뭘 스캔합니까? TV를 봐요. 그러면 저 인간 집에 샤프 TV가 있잖아. 걔는 금수저예요. 오... 원룸 생활하는데 TV가 15인치짜리 샤프가 번쩍번쩍 빛나 있는 거야. 박구원 왔어? 핑! 나는 TV가 없어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배불뚝이 그 깔라서 소니 그거 쓰고 아니면 그 TV 수신카드 모니터에 달아가지고 그거 뭐 컴퓨터 달아가지고 쓰는데 뭐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얇아? 우리 어머니가 사서 그렇죠. 예. 15인치가 200만원짜리야 진짜 당시. 씁쓸하죠? 유학생 중에서도 그런 TV를 가진 애가 있었습니다. 좀 금수저인 후배 중에 한 명 있었어요.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니터로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TV가 이제 팔립니다. 어느 정도는 샤프가 이게 인기가 많이 팔려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샤프라는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매출이 우리나라 또 15조, 뭐 10조에서 20조 사이 왔다 갔다 거리는 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여러 가지라고 써요. 아까 말한 전자계산기도 만들어야 되지, 냉장고 만들어야 되지, 세탁기 만들어야 되지, 밥솥 만들어야 되지, 전자레인지 만들어야 되지, TV 만들어야 되지, 프로젝터 만들어야 되지, 휴대폰 만들어야 되지. 너무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을 많이 했냐? TV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때린 거야. 공장에. 거기다가 일본에 공장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노동자들 급여도 나름대로 만만치 않죠? 예. 네. 따하!
요시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요시키가 예, 뉴스 봤습니다. 저도. 디스모르는 가가오 백경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은 가가오 선생님 사모노 댓글도 오고 있다시마스. 100개 감사합니다. 포에버러브네요. 포에버라. 콘서트 한번 보겠네 이러다가. 난 그 뭐냐. 세계 하나다. 요시키 들으면은 핫도리상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소 감사합니다. 우리 핫도리상보다 나이가 많은 요시키. 핫도리상의 선배 요시키. 맞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기억이 나네요. 핫도리상 기억이. 자, 그래가지고 이 샤프라는 기업 자체가 투자를 너무 그 공장을 세우는데 투자를 많이 투자했거든요. 얼마를 투자를 했냐면은 이게 나오는데 제가 잠깐 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시키. 어디 갔나? 맞아. 1억 기부 하셨습니다. 응? 창 닫았나? 응? 응? 뭐예요? 이거 없어졌어요. 지금. 아까 내 꺼내놨는데. 사라졌네. 뭐가? 코조노 아래 긴가 그 최상 긴가 그 빼놨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1억이면 쿠키가 얼마냐. 취미권 노래 저작권 너무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호 해봐라 호 해봐디 예. 공장 투자에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자본 비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투자해서 영업이익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전체 기업의 자산 비율 중에 부채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샤프가 국내 공장을 유지하느라 2004년도부터 그런데 한 번 더 무리수를 때립니다. 샤프라는 회사가 그냥 아까 추미코가 말한 세카이노 카메야마라는 TV 그 네. 공장만 유지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유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를 더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샤프라는 기업이 전략 자체가 어떤 전략이냐면 일본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에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샤프가 2000년도 후반까지 쉐어가 누구한테 밀립니까? 삼성 1등, 2등 LG, 3등 소니, 그 다음에 4등 정도가 샤프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쉐어가 낮습니다. 샤프 자체가. 상상의 바퀴에서 달려라 감사합니다. 필요한 걸 시작할게요. 강도시그널기 감사합니다. 강도시그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채팅 쳐주세요. 해외 시장에는 취약합니다. 취약해. 물론 해외 마케팅도 많이 취약하고 샤프라는 회사죠. 그리고 뭐 국내 메이드 인 재팬이란 게 예전이야. 일본이 막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와 메이드 인 재팬 그러면 비싸도 사야지 이런데 해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메이드 인 재팬 세카이노 카메야마 샤프 액션 TV 왔습니다. 그거 한 대 살 돈이면 삼성 TV 두 대 사겠네. LG 두 대 이상 사겠네. 너 안 사. 끝. 간단하죠.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어필이 안 돼 해외에서. 운동화 소유장요. 어머. 망인지 2,000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본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상대가 안 되죠. 그거 일본 근내에서는 뭐 소니 TV 안 돼, 샤프도 TV 안 돼 그런 느낌 없었어요. 당연하죠.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삼성 LG가 해외에서 잘 나간다 이런 뉴스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삼성 LG가 일본에서 안 팔거든. 옛날에 팔다가 한번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안 들어왔어요. LG가 일본에 들어온 것도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뭐냐 LED 기술 나오고나서 일본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그냥 액정 TV LCD 때는 조용했습니다. 일본에서 몰라요. 일본에서 안 파니까. 저도 2000년대 후반에 그 해외여행 유럽의 해외여행 가서 아니 가전제품 봤는데 아니 일본 거 없네 별로 아니 삼성 LG 너무 많다. 그렇죠. 해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프리미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메이드 인 재팬의 어떻게 몰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전이야. 정말 예전 70년대 80년대야 일본에서 뭐 가전제품 만들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우와 이랬어요.
저거는 제품이 좋을 거다. 저건 오래 쓸 수 있을 거다. 저건 정말 좋아. 근데 트렌드가 바뀝니다. 뭐? 지금은 TV도 물론 맞아. TV도 오래 쓰는 오래 쓰기지만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옛날만큼. 기획적으로 2000년대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가격대 성능비, 코스트 퍼포먼스, 그 다음에 마케팅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일본 기업들이 많이 그런 데서 감이 없죠. 세계에서 최고라고 화면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싸야 돼요. 그건 개소리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겁니다. 그러면 우린 비싸게 받아야 돼요. 개소리죠. 우리 TV는 어떻습니까? 비싸야 됩니다. 개소리죠. 소비자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일본만 빼고. 일본만 빼고. 네. 갈라파고스. 일본은 갈라파고스니까. 일본만 빼고 전 세계 다른 소비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어떻게 바보가 아닙니다. 사질 않아요. 그걸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간 게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대한민국 전자기업 반도체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도약의 계기는 TV죠. 예, TV. TV 시장이, 왜냐면 TV는 일본 전자기업 눈을 얘기해요. TV는 가전업계의 꽃입니다. TV가. 메인이죠. 가전업계 일하시는 분들은 늘 말하지만 TV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화려하죠. 어떤 의미로서. 상징적인, 상징성 자체가 상당히 거든요. TV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샤프가 국내에 공장, 일본 국내 공장을 2004년대에 만들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해서 잘 팔립니다. 국내에서 막 찍어도 잘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프 경영진이 하나 더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 잘 팔리네. 메이드 인 재팬. 잘 먹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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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잘 먹히네. 자, 그러면은 공장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안 돼. 앞으로도 사람들은 더 많은 TV를 볼 거야. 일본에서 공장을 하나 더 만들면 어떨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메이드 인 재팬 살아있어. 이제 안 된다. 하면 안 돼. 삼성, LG, 전 세계에서는 삼성, LG가 치고 나가고 TV 시장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쓰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요. 담해요. 담해.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카이시, 오사카 쪽에 있는 사카이라는 동네에 샤프가 2009년도에 공장을 크게 만들어요. 뭐? 앞으로 사람들은 더 큰 TV를 원할 것이다. 30인치 보는 사람은 40인치를 보고 싶을 것이고 40인치 보다 보면 50인치로 기변을 할 것이고 50인치 보다 보면 60인치, 70인치, 80인치, 90인치, 100인치까지 모든 사람들은 TV에 더 빠져들게 될 것이고 이 액정 기술은 더욱더 만약에 홀로그램 시기상조다. 스마트폰은 당시에 없었으니까요. 애플이 들어오더라도 그깟 쪼매난 스마트폰 그걸로 누가 TV를 보겠어? 그 쪼매난 스마트폰으로 누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싶어 하겠어? 다 집에서 큼지막한 걸로 TV를 보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많을까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다 사과됩니다! 입니까? 그렇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샤프 저러면 안 될 건데? 이러면서도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샤프도. 무슨 요인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국뽕도 상당히 큰 요인입니다. 왜? 왜 그럴까? 야, 이게 뭐냐면 그 샤프만 했어요. 왜요? 그 공장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이거죠. 원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일단 그게 자본 캐시플로 상으로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게 이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있잖아요. 그 뭐냐 고용이라는 국내에서 메이드 인 재팬이란 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브랜드거든요. 샤프가 만드는 TV는 메이드 인 재팬 브랜드이기 때문에 증산할 때 메이드 인 재팬을 때려놔야 돼요. 그게 자기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리를 친 거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샤프는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그 공장이 가동될 때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2008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샤프는 그걸 몰랐어요.
2008년 전까지 잘 나갔거든요, 일본은. 다시 한번 경제가 부활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미국에 있는 형제가 도산을 냈죠. 리먼 브라더스. 아, 영호사.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그거 2008년? 2008년. 그때는 이미 삽을 푸고 공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전? 11년 전네요. 11년 전이죠. 우와, 나이 먹었어. 리먼 브라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우와, 나이 먹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어떻게 돼? 공장 부지 다 사두고 일본에서 삽도 푸고 2008년에 터졌잖아. 2009년에 공장 가동입니다. 시작하는데 낙장불입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이미 공장 가동합니다. 공장 사원도 더 필요하죠. 고용도 생기죠. 주변에 난리가 나죠. 생산량도 생기죠. 뭐 어떻게 서플라이어, 벤더들 다 선정해놨죠. 증산 들어가죠. 그런데 리먼 쇼크네요. 경제가 얼어붙네요. 전 세계적으로. 오마이갓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샤프 그대로 그때 망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샤프는 2016년에 망해서 2017년에 넘어갑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2009년 공장이 개장할 때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리먼 브러 사태 때 누가 나섭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가 나섭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비화 중에 하나인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추미코가 이걸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오산 타이밍으로. 리먼 브라더스로 지친 얼어붙은 서민 경제. 우리가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일본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한데 당시 정권은 민주당입니다. 예. 흔히 말하는 바라마키스 정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게 민주당이지만 그 세상 지대 왜 지대 정책 자체는 자민당 때인데 실시한 거는 민주당 때죠. 이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본 아시는 분 뭘까요? 에코 포인트. 에코 포인트. 에코 포인트. 이건 여러분들이 검색해도 안 나와요. 이 마크 있는 상품. 에코 포인트. 대박. 이 마크가 있는 상품. 대박. 에코 포인트. 에코 포인트라는 걸 일본 정부가 내버립니다. 예. 리먼 쇼크 있었으니까 뭔가 경제 똑상 해야겠다.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뭐냐면은 필수 가전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TV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을 줘요. 누가요? 정부가요. 뿅뿅. 아니, 왜 TV를 사면은 정부가 보조금 주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에코포인트 제도는요. 지구의 환경에 좋은 옛날 가전제품을 빨리 리사이클해서 지구의 CO2를 줄이는 아주 좋은 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에코포인트. 초록색 마크 보이시죠? 에코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낡은 가전제품을 들고 와서 새로운 삐까뻔쩍한 TV를 사시게 되면은 일본 정부에서 돈을 돌려드립니다. 왜요? 당신은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에코한 사람이니까. 지구 환경 보호주의자니까. 당신은 멋쟁이.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실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새거 좀 사라. 이런 기계를 감사합니다. 맞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 엄청난 호황이 일어납니다. 리먼 쇼크 직후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전업계가 이례적인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리먼 쇼크 이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R&D 자본도 많이 줄이고 침체기더라고요. 세계 경제가. 그런데 일본 내에서만큼은 이게 어떻게? 호황이 됩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아까 말한 환경 이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준비한 거 있나요 혹시? 없어. 말씀하세요. 추미가 뭐 안 하길래. 여러분. 엔화가 올라갔잖아.
N고. N고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화가 너무 세요. 엔화가 너무 세. 달러보다 엔화가 셉니다. 그러면은 메이드 인 재팬 물건을 해외에 갖다 팔면은 그게 돈이 돼요?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엔화가 달러보다 세요. 그런데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갖다 팔아봐. 그러면은 팔면 팔수록 적자죠. 예, 적자죠. 예, 팔면 팔수록 안 되죠. 당시에 N고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일본 기업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정부 죽겠다, 살려달라. N고다, 죽겠다, 살려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혀 떨어지지만 당시는 일본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왜? 지금은 자민당이잖아요. 2009년, 그 다음에 2011년까지는 여러분, 일본은 민주당 정권입니다. 민주당 정권은요, 자민당이랑 스탠스가 달라요. 어떻게 하냐? N고를 유지를 시킵니다. 오히려 더. 왜? 그래야지 수입 제품이 싸지잖아요. 반대로 말해. N고를 유지를 시킨 걸로 유명했죠, 당시에는. 그래서 N고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민주당 때는, 일본에서는. 오! 토춘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골! 뿌야뿌야! 휴휴! 믿고 있었다구! 믿고 있었다구! 젠자! 믿고 있었다구! 아, 믿고 있었어! 아! 믿고 있었어! 역시! 역시 이것이 바로 아이 쫄깃쫄깃하네요. 내가 오늘 채팅창에 울산 골이 안 올라 내가 지금 쫄깃했어. 내가 잠깐 아이 쫄깃했어. 예, 아 믿고 있었어. 아유 예 아유 그 뭐냐 좋은 모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 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고가 있잖아요. N고 N고가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갖다 팔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나잖아요. 그잖아. 그러면은 일본 기업들을 살리려면은 정부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N고는 유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손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간단하네요. 일본 사람이 사주면 되네. 일본 물건을 일본 사람이 사주게 되면은 일본 기업들도 돈 벌고 국민들도 어떻게? 자기 물건 사주면 좋고. 오. 엔고 유식이 나도 별말 안 나오고. 이천원 감사합니다. 별 말씀. 맞지. 예. 내수를 촉진시켜. 내수를 더 빡시게 돌리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 포인트를 도입을 해가지고, 원래 1년 말 나는데 연장이 됐어요. 예. 도입을 해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면은, 또이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코 포인트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에코 포인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 대충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TV를 사잖아요. 최신형 TV. 어느 브랜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고대를 읽어드릴게요. 26인치, 당시에. 26인치 미만. 얼마? 26인치 미만은 당시에 이렇게 돈을 줍니다. 7,000점을 줍니다. 포인트. 7,000점. 그러니까 7,000엔. 그 다음 26인치에서 32인치 사이 12,000엔, 37인치 17,000엔, 40인치부터 42인치 23,000엔, 46인치 이상 36,000엔을 보조를 해줍니다. 할인해줘요? 아니에요. 지금 상품권을 줘요. 아 상품권? 이거는 할인은 못 때려줍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TV는 왜냐하면 TV 할인을 쳐주면 제조사가 손해를 입잖아요. 오. 그러니까 TV를 예를 들어 내가 46인치를 사겠습니다. 고객님 TV 사러 오셨어요? 46인치? 어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가전대리점 직원이 한마디. 자 고객님 46인치를 사셨으니까 에코 포인트를 드릴게요. 얼마? 36,000엔을 드리겠습니다. 36,000포인트. 아니 이 에코 포인트 나는 가격도 깎아주는 게 더 좋은데 고객님 가격을 깎아드리는 것보다는 이 36,000점 에코포인트가 있으면 1점당 1엔이거든요? 사람 지금 사랑합니다. 수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 아까 봤어. 당연한 일이죠 뭐.
감사합니다. 울산버섯 수명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버섯 전동 선생님. 자, 이 에코 포인트가 뭘로 바뀝니까? 상품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번 더 촉진이 되죠. 이거는 저축이 안 되는 포인트예요. 백화점 상품권 같은 상품권 있잖아. 상품권으로 36,000엔 어치를 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받으면 또 그걸 써야죠. 어디? 이번에는 소비재 쪽에 써야 돼. N 고니까 수입하는 쪽은 쉽잖아. 물건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니들 써라. 소비가 소비를 아는 거예요. 쓰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에코 포인트의 이게 정책의 제일 가능한 거. 소비를 시켜서 받은 돈으로 또 소비를 시키는. 그래서 경제를 돌리려는. 내수경제 돌리려는. 이게 당시의 그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있는데 냉장고도 500리터짜리 이상 냉장고 사면 만 포인트 주고 더 줍니다. 다 그 냉장고도 에어컨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 팁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있고 에어컨은 제일 큰 거 사봤자 에코 포인트 9,000 포인트 줘요. 좁다 좁다. 그다음 냉장고 제일 큰 거 사면은 에코 포인트 만 포인트 줍니다. 그런데 TV는 46인치 이상만 사도 당시에 36,000 포인트를 줘버려요. 네, 냉장고도 제일 큰 거 사면 10만원 이상이에요. 너무 비싸요. 아니, 하지만 TV가 더. 냉장고 만드는 공장은 해외에 있잖아요. TV는 Made in Japan. 아, TV가 그때는 더 쿠폰이었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TV를 사야죠. TV를 사란 말이에요. 어머. TV를 사라. TV를 사라. TV를 사라. TV를 사라. 오히려 TV만 하면 좀 안 되니까 냉장고도 에어컨도 추가하자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포인트 점수를 보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뭐라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되는 CO2 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시키려면은 뭐? 쓰던 제품을 들고 와야 돼요. 무슨 말? 집에 있는 낡은 TV 아무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TV를 살 때 여러분 집에 있는 흑백 TV, 칼라 TV, 똑딱이 TV, 배불뚝이 TV 아무거나 다 들고 오시면은 이유 없이 무조건 3,000포인트 얹어드립니다를 칩니다. 왜? 플러스 당연하죠. 낡은 게 있으면 지구 환경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빨리 리사이클 해버리게 그거 갖다 주시면은 종목 불문하고 3,000포인트 또 드립니다. 그거 우선 좋아요. 왜냐하면 TV 버릴 때 돈이 필요하니까 리사이클용 못되기보다 때 플러스에 그랬는데죠? 오히려 플러스잖아. 그래 플러스가 되지. 그냥 버리는 것도 돈이 필요하는데 야 빨간 집 싸워? 저? 어? 있어봐. 누가 싸우냐? 응? 보다질 해봐. 니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우리 그 유튜브 누가 싸워요? 내 그 뭐냐 내 내보낼게. 누가 응? 싸웠어? 누가 싸웠어? 응? 알았어. 자, 뭐야 유튜브 채팅 보자. 뭐 자동차 얘기하고 있어 이거. 응. 싸웠어요? 선생님들 손에 손 잡고. 세계는 하나. 위어더 월드. 사이 좋게 하시면 유튜브 그 싸우려면은 그 1,000원씩 내고 써. 2,000원씩 내고 싸워요. 채팅 치려면. 아. 인생 반색도 유튜브 그 방송이랑 관계없는 채팅 치고 싶으면 그 2,000원씩 내고 안 하면은 그 퇴장 내버릴 거니까. 그 슈퍼 채팅으로 2,000원씩 내고 방송하고 싸워요. 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거. 2,000원씩 내고 좀 지금부터 사보도 됩니까? 그래. 돈 내고 싸워야지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 알아. 송그래비 선생. 송그래비 자고 있는 거 알아. 송그래비 선생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카카오로 오면 반값이라고. 대전요. 대전요. 카카오는 이렇게부터 괜찮아요. 그죠. 네, 우리 방송은 이제 그 유료 방송이다 보니까 예, 후원으로 싸우세요. 후원으로. 예. 싸우자. 이렇게. 이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겹쳤다. 덤벼라 오상. 오늘 수야 교수님 감사합니다. 난 카카오로 도망갔다고. 예.
카카오는 1,000원. 감사합니다. 하고 수강유배 선생님, 수부용조 선생님, 쿠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네. 돈 내고 봐야죠. 아이고! 아하! 자본주의 쌈싸다 그지 저게 때. 코너방이면 실루 선생님 3만원 대결 오고리다시만스.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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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뭐 뭔가 슬프네요. 감사합니다. 송그랩소드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속 예. 얘기를 합시다. 이 에코포인트가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예. 싸우자 문당산 교수 2000원 감사합니다. 문당산업 백순이 감사합니다. 또 왔다 저 또. 왜? 안 돼. 엘프엠 선생님 감사합니다. 싸움으로 하나 되면. 모방 합시다 모방. 이또 말 세면은 말 세는 걸 좋아해. 예. 반대잖아. 얼마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상상. 해물라제님 감사합니다. 오상오상. 그만해. 엘프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겹쳤어. 겹쳤다. 나도 여전히 이제 추우맨. 자, 하! 아이고! 덤벼라. 홍상, 홍상, 홍상. 대전요 또는 시청요. 디스공을 전해 다롬이다 100개 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롬이다 선생님 선물 100개 넘어 그리다시마스 감사합니다. 잔악기 오상 흐. 아이고, 나고하니 스마일맨이 엘비엑 선생님. 나 하이! 알 수 없는 수금 시간이야 지금. 아이고. 뭐지? 오, 운동하고 왔어. 또? 또 오상오상 어 그래 그럼 튼튼함이나 선생님 사모로 댓글 대고 글다 싶어서 100개 감사합니다. 윤마다운의 선생님 송글림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미국사함의 쿠키 터진 튼튼함이가 감사합니다. 에헤 뚜또 감사합니다. 싸움은 돈이 된다. 보자 돈이 된다. 좋은 느낌이네. 수배운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뚜또 소바도 조용해졌다 또 다시 또 어이 고생했어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시모 선생님 많이 감사합니다. 뭐지요? 감사합니다. 휴 방송하자 공부합시다. 지금 한창 이 에코 포인트 이거 지금 좋을 때까지 지금 왔잖아. 이거 제일 이거 오늘 먹어야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잖아 낡은 TV 들어오면 돈 준다고. 잘자. 나 덤벼라. 따하! 또 술 마셔. 또 술 마시고 저. 저번에 그런 얘기 뭔가 들어본 적 있는데. 또 저 술로 된 말이 비가 로맨티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마셨네. 선생님 사마로 대교도 오크리다시마스. 키아누 리브 선생님 감사합니다. 취했어. 또.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난리가 나는군요 사람들. 예. 자 샤프가 왜 막 했어?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안녕히 주무세요. 나하이. 아이고. 아세요, 드가시 있어. 그동안 에리페이프 선생님 사모로 대교도 그리다시마스 감사합니다. 술은 내가 마셨음. 아북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그 채팅 안 읽어주고 혼자 방송하니까 그 뭐냐 예, 다들 삐졌나 보네. 예. 그 싸움 하던 사람 다 나갔어. 아까 봐. 맞아. 나갔어. 한 50명 정도 줄었거든 유튜브가. 지금 쿠키 터지는 거 보고 나갔어. 다 나갔어. 네 괜찮다. 괜찮다. 뭐지 이런 거 돈 내야 돼 이러니까 나가잖아. 나하이. 아이고. 라디오 모드에 이제. 어디까지 말했지? 따먹은 또. 어디까지 말했지? 코너 방금이야 내한족 사실 선생님 사모로 대교 덕분에 다시 마스백개 감사합니다. 에코 포인트 에코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족 사실 백개 너무 감사합니다.
송혜림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쿠라네 사쿠라. 가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코 포인트가 아까 맞아, 말한 맞아. 대로 이제 TV를 갖다 주면은 3,000엔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얼마까지 돈을 주냐면은 아까랑 아까 합치면은 TV가 제일 큰 거 사면 46인치였잖아요 지금 있고. 내가 이거 아까 이거 유튜브 싸우는 거 봐가지고 바꿔놨네. 39,000엔까지 주네. 그럼 제일 큰 거 사면 39,000엔. 우성으로 2,000원 감사합니다. 송그레브링 감사합니다 2,000원. 그러니까 에코 포인트 최고 39,000원 포인트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사야지라고 사야지. 일본 사람들 생각하네요. 사죠. 왜냐면은 TV 바꿔야지. TV만 바꾸면 돈 그거 돈 준다는데 TV를 바꾸니까 백화점 상품권이 생겨가지고 내가 우리 추미코한테 맛있는 과자도 사줄 수가 있네. 추미코한테 백화점 상품권 39,000엔어치 주면은 추미코는 가서 말차 과자를 이빨에 사오겠대. 휴. 와이프 나 TV 사면은 너 말차 과자 무한대로 살 수 있어요. 와. 가자가 되는 거겠죠. 바꿔야지. 대의가 생기는 거죠. 여보 우리 TV 한 대 바꾸면은 당신 좋아하는 백화점 상품권 내가 줄게. 가자. 우리 뭇 남성들, 뭇 사람들에게 대의 명분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샤프 망하는 거랑 무슨? 이거는 일본 정부가 돈을 쓰는 건데 샤프가 망하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샤프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TV를 찍어내죠. 일본 국내에서. 공장도 새로 생기겠다. 2004년도에 생긴 공장이 있겠다. 미친듯이 찍어냅니다. 그럼 찍어내는 대로 TV가, 그렇죠. 다 팔려요. 기능? 뭐 디자인? 아니에요. 다 팔려요. 왜? TV를 사야지 일본 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찍으면 파는데 찍어서 시장에 내면 팔려요. 기술 혁신? 안 해도 돼요. 해외 경쟁? 할 필요 없어요. 국내에서 물량만 되어주면은 팔리고 팔리는데 왜 귀찮게 기술 R&D 투자를 하고 왜 귀찮게 다른 나라 해외향 제품에 대해서 트렌드 파악을 해야 되고 왜 귀찮게 삼성 LG 벤치마킹 삼성 LG처럼 가격 경쟁 내려야 되고 왜 그 짓을 해야 돼요? 먼저 국내다 국내. 국내 갖다 팔면은 정부가 우리 호객님들한테 돈 갖다 준다는데 나는 그냥 돈 다 받고 팔면 되잖아. 안 그래? 우리 국민들, 일본 사람들은 다 사줄 건데 차보 그런 말 하겠지. 거기다가 뭐? 마지막까지 말한 그 국뽕 Made in Japan TV 샤프 세카이노 카미야마 샤프 전량 일본 생산 TV 믿을 수 있는 품질 한번 바꾸는 고액 TV 믿을 수 있는 품질로 바꾸세요. 그렇죠. 미친 시발. 당시에 일본에서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그 불티나게 팔렸어요 TV가. 나도 그때 상당히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가전제품을 제가 바꾸러 갔거든요. 저는 이제 TV를 없었기 때문에 이기에 사면은 싸다 들어가지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매장에 가니까 할인을 안 해줘. 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랑 붙잡고. 아저씨 이거 얼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네요. 요즘은 에코포인트가 있어서 따로 저희가 할인을 안 해드리더라도 이거 가져가시고 하면은 현금이 캐시백이 가니까 저희는 따로 가격을 할인 안 해드려요. 배짱 장사입니다. 그거랑 그거 상관이 없잖아. 할인도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에코포인트는 당시에 기간 한정제였으니까요. 아. 다음 달까지 안 사시면 이 포인트 없어지는데요. 지금 사셔야지 돈 캐시백 되는데요. 누가 강해집니까? 판매자가 갑이 됩니다. 일본 아니야. 정부의 이 에코 포인트 덕분에 판매자가 갑이 되는 신기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거야. 니들 안 사면 어차피 니들 캐시백 안 가는데 뭐 그 상품권 안 가는데 안 그래? 신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TV에서도 일본 TV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종 찌라시, 신문, 뉴스 어떻게 촉진시키려고 뽐뿌질을 시킵니다. 자, 가전 이런 거죠. 가전 소믈리에 같은 거. 연예에 나와요. 지금 TV를 바꾸신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회. 당시에 일본에서도 그게 나왔죠. 뭐? 디지털 방식 HD.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까지도 HD를 안 바꾸신 여러분들 어서 빨리 바꾸세요. 지금입니다. 공짜. 뭐? 공짜 돈이 준다요. 어떻게 됩니까? 준다요. 준다요. 공짜 돈 준다요. 줍니다. 네. 돈이 준다요. 흔치 않은 기회란 말이야. 그지?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죠. 그러니까 있던 수요, 없던 수요가 이 에코 포인트 때 쫙 옵니다. 쫙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은 배짱 장사를 해도 물건이 팔려요. 특히 TV가 다른 품목보다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TV가 제일 배짱 장사하기 쉽습니다. 왜? 제일 포인트 환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TV를 거기다가 제일 코스가 높은 샤프가 정말 많은 이득을 받죠. 짱구소리 동작에서 쿠키리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년간 배짱 장사 했어야죠. 이 에코포인트가 2011년도까지 2011년 3월 31일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자, 2년간 꿀 빨았어. 야, 2009년도에 공장 가동돼가지고 야, 우리 샤프 위험할 뻔했다. 그런데 와, 이번에 잘 꿀 잘 빨았다. 자, 에코포인트가 끝이 납니다. 2011년도.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다시 한번 세계를 둘러보죠. 어떻게 됩니까? 오이오이 송그래비션 감사합니다. 송그래비님 감사합니다. 해외로 2011년도에 나갑니다. 이미 늦었다. 이미 국내에서는 에코포인트가 끝났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2011년 끝난 이후 하나 더 있죠. 정권도 바뀌고 일본도 다시. 2011년도에 에코포인트 끝나고 일본 국내 수요가 극심하게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죠. 다 샀으니까. 예. 그리고 2011년도에 일본에서는 하나 더 이게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또 들고 왔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달러랑 엔화 환율입니다. 2011년도부터 원래 그 이전부터 여러분 이게 일본 환율이에요. 뭐냐? 리만 후부터 환율이 2009년도부터예요. 엔 고조. 이게 뭐냐면은 1달러 그건 달러랑 엔이랑 그 차이입니다. 지금은 1달러에 111엔이에요. 그렇지. 꿈꾸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현재 일본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111엔이에요. 현재 일본 환율은. 근데 당시에는 1달러에 2009년 9월 달에 1달러에 92엔. 1달러에 89엔. 와. 그다음에 에코포인트가 끝난 이때부터 에코포인트 끝난 이때부터 1달러에 80엔대. 아야. 미친 듯한 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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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 80엔. 1달러 80엔. 엔고. 엔고. 그럼 1달러 80엔이면 미친 듯한 엔고입니다. 무지하게 엔고죠. 겹치죠. 안 그래도 엔고 때 그러니까 아까만 에코포인트가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였잖아요. 이때도 다 N고예요. 맞습니다. 계속, 다 계속 N고예요. 계속. 근데 버텼어요. 내수로. 어떻게? N고 때 N화로 어떻게? 기업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은 N화에서 국내 내수가 바탕이 되면 N고라도 일본 내수시장이 있으니까 기업 이익이 나와요. 근데 에코포인트가 끝나. 일본 내수시장이 침체가 돼. 근데 N고야. 이때 아베가 아니야. 이어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N고야. 안 그래도 일본 거 메이드 인 재팬이라 비싼데 당시에 원화보다 N화가 미친 듯이 비쌉니다. 1.5배 정도. 그러니까 실제 감가 그러니까 대략 보면 대한민국 돈 1,500원이 1,500원 들고 가야지 100엔 바꿔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랑 LG 가격을 일본 기업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꿀 빨고 2년간 예수로 꿀 빨던 전자기업들이 2011년도 이후로 해외로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에코포인트가 없어요. 이제 고객들은 바보가 아니야. 그 전까지 일본 내수에서는 난 포인트를 갖고 싶으니까 네 테레비가 어디거든 상관없어. 일단 들고 와요. 기능 괜찮아요.
화면 크기만 크면 돼. 왜? 에코 포인트는 화면 인치로 봐주니까 기능은 상관없이. 화면 액정 인치 크기만으로 판단해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어떤 부가 기능, 어떤 옵션에 대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화면만 크면 장땡이거든? 다 빼거든? 깡통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해외는 이미 트렌드가 바뀌어. 삼성, LG 등 대한민국 브랜드가 이미 꽉 잡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왜? 일본 기업들이 안 나오거든요. 앵고 시절에도. 2009년, 2010년 다 안 나가. 국내에만 집중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카시메르 감사합니다. 맞아요. 카시메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뜨뜻한 온실 속에 화초였다가 갑자기 그렇죠. 온실을 딱 걷어 이러트리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족쇄 채운 다음에 너 나가서 돈 벌어와 이거예요. 너는 이제 집에서는 못해. 나가서 돈 벌어와. 벌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판 나요. 그때부터 샤프가 미친듯이 한국선 때리고 기가 막히게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 때 꿀을 너무 많이 빨아가지고 덕분에 R&D 투자도 잘 안하고 덕분에 해외 마케팅 트렌드에 신경을 안 쓰고 이게 끝날 줄 몰랐던 거죠. 왜? 연장이 될 줄 알았겠지. 그래도 N곤데 N곤데 연장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죠.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많이 터지죠. 뭐?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금을 연장할 수 없었는데 왜? 그게 터지잖아요. 2011년도 3월 11일 지진. 일본 정부 예산이 메이커로 들어갈 예산이 없습니다. 왜? 재해 복구 예산으로도 빠져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메이커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남아가 됩니다. 그래서 에코포인트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끊깁니다. 3일 뒤에. 그래서 3월 달에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다 겹친 거죠. 좀 더 꿀 빨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 더 꿀을 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가전업계들이 난리가 나. 특히 누구? 샤프. 심해진 얼굴 감사합니다. 파타.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돈 좀 많이 펼쳐주니까 사람들이 샀는데 그럼 반대말을 생각하세요. 에코포인트가 정말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TV를 살까요? 일본 사람들이? 못 사죠. 왜? 그만큼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안 해주면 흑우가 되잖아요. 에코포인트 전달에 산 사람들은 아니 저거는 대충 해도 한 30만원 이상 나보다 싸게 샀는데 나도 그 가격 해주세요. 아 고객님 이제 에코포인트 끝났으니까 할인이 안 됩니다. 왜 사? 안 사?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분이 샀으니까 한번 사면 TV도 10년 정도 그렇죠. 한번 사면 그렇게 안 바꾸죠. TV라는 제품을 뭐 1년, 2년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한번 사면 5년 이상 쓰잖아요. 거의 TV는. 그러니까 그리고 에코포인트 당시에 그게 맹점이죠. 왜? 큰 화면을 사면 포인트를 많이 주니까 큰 걸 사는 거예요. 비싼 거를. 맞아. 그거. 비싼 걸 사두면 사람들이 바로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내려요. TV가. 가격을 내리죠. 기업이 못 참으니까. 가격을 내릴게요. 사주세요. 라고 광고를 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시장이 어떻게 2011년도 이후부터 일본 시장이 다시 또 재편이 됩니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그렇죠.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먹다 버린 사과를 던져버리죠. 일본에. 뭘 던집니까? 아이폰이란 미친놈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에. 다 사과 됩니다. 안 그래도 괜찮았어. 사람들이 뭐 TV를 보겠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그 친구가 일본에 상륙한 이후부터 극적으로 줄어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바깥의 방송은 TV 방송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방송은 스마트폰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TV 시청보다 스마트폰 시청 더 많죠. 바꿔버리죠. 일본 가전업계를 뒤엎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뭐 여러분 반대말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N고일 때 애플이 들어오기가 더 쉽죠. 왜요? 일본에서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애플을 싸다고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럴까요? 엔화가 떡상했잖아요. 아이폰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데 엔화가 세면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는 싸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본 기업 제품에 비해서. 그러면 더 팔리죠. 거기다가 그게 있으면 어떻게 다른 통신사도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TV는 집에 이제 여러분들이 TV 비디오를 보려면은 집에 가가지고 엄마 TV 녹화하는 거 틀어줘요. 봐야 되는데 뭐가 됩니까?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이제 누가 TV 봐? 나는 스마트폰 해야지.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샤프는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일본에 두 군데나 세워놨는데 일본 사람들이 TV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외시장 개척이 돼요? 안 돼요. 삼성, LG가 다 먹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장을 폐쇄시켜요? 폐쇄시켜야 됩니까? 일본 기업은 리스트라는 못합니다. 정리해고는. 왜? 사회적 정의가 있는데. 일본 국민들의 기업 고용을 위해서 저희가 국내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폐쇄한다고? 맞아요. 예, 시바쿠마엘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성으로 팔아서 메이드 인 재팬을 팔아서 공장을 국내에 세웠는데 장사 안 된다고 공장을 폐쇄. 사람을 자른다고요? 일본 기업이? 거기다가 일본 대기업이? 역사가 있는 기업이? 못 자르죠. 마지막에 했는데 마지막에 했어. 바로 결국 못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그 샤프에서 노사 관계에서 상당히 쟁점이 됩니다. 예. 이거 좀 쉬었다 지금. 쿵짱. 송그램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보. 그리고 이 아이폰이란 게 왜 더 샤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냐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샤프는 휴대폰 만들던 회사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어떤 휴대폰? 폴더폰. 스마트폰도 물론 만들지만 그 이전에 피처폰이라고 하죠. 일반 폰일 때 샤프가 일본 쉐어 넘버 원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아 물론 소니가 소니가 원일 때도 있어요. 근데 샤프랑 소니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그 소니랑 샤프가 꿀 빨던 시장에 안 그래도 누가 와? 아이폰 빵. 그 다음에 TV 아이폰 빵. 뭐 미디어 플레이어 뭐 무슨 미디어 플레이어 기기 아이폰 빵. 맞아 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스마트폰 되니까. 하나면은 다 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난리가 나죠. 일본 기업이 구조조정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지 않냐?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마지막까지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샤프란 기업이 해외 기업에게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위험에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아마 어쩌다 그런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자본이라든지 그 약간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샤프가 그 뭐냐 홍아에게 팔린 이유도 있지만 이게 일본 기업들이 많이 이런 말 나오는데 한국 기업한테 안 내줍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입니다. 맞아요. 맞아. 처음에는 원래 그... 삼성이 예. 가져간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액정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 TV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경제연합에서도 엄청 맞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삼성만큼은 안 됩니다. 왜? 그 상이오 때도 마찬가지죠. 박간의 방송 파나소닉 기업편 파나소닉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했습니다 그거. 예. 상이오 때도 삼성이 들어올라 했는데 파나소닉이 채갔습니다. 샤프도 그렇죠. 삼성도 약간 비는데 중국이 더 큰 돈을 내죠. 그러니까 말을 하죠. 차라리 중국을 가자. 누구 대만을 가자. 대만. 야, 중국 말고 대만이다. 대만. 대만이죠. 대만 시가 대만. 신일국이니까. 도시바는 어떻게 샀지? SK가 샀잖아. 아니야. 그거는 사업 부문이야. 도시바라는 기업은 살 수 있는 기업이 아니야. 전체 기업은. 채팅창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무슨 기업을 누가 샀다 이러면은 사업 부분을 산 거지. 샤프처럼 상효처럼 통째로 사는 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샤프는 통째로 팔렸어요. 통째로. 일본 이번에 대만 홍하에게 팔렸습니다. 폭스콘에게. 지교조도 되나?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뭔가 디렘마 못 느꼈습니까? 샤프는 아이폰이 와서 TV가 안 팔리고 아이폰이 와서 자기가 만든 휴대폰 쉐어 시장 1위를 뺏기고 휴대폰 시장이 망했습니다. 샤프가. 그런데 누구한테 합병됐다고요? 홍하이요. 누구? 아이폰 만드는 회사요. 이게 샤프의 디렘마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아이폰을 만들던 회사에게 샤프가 먹혔어요. 이게 이제 샤프 비유인데 엄청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역설적이죠. 기술자분들 아이폰 얘기는 아 마음이 아파. 낼름 했거든요. 예 낼름 무슨 얘기일 것 같은데
나중에 도시발 표현 송그레비션 감사합니다. 송그레비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관 잠시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에 넘어갈 바에는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잘 안 넘겨요. 이게. 산업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산요 때 얘기했지만 배터리 같은 산요 배터리가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같으면 LG보다 지금 삼성에서 잘 나갈 수 있지. 예. 근데 그런 건 잘 안 내놓습니다. 이 나라도. 근데 대만은 일본이랑 뭐 사이가 좋은 편이죠.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대만 기업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갔는데 그 홍하에도 뒤통수를 쳤죠. 샤프. 아리가또 비보상 하트. 유성카 선생님. 아이고 2,000원 감사합니다. 하트. 홍하이가 샤프 인수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정리해고 안 할 거예요. 저희는 고용 중요합니다. 샤프 정리해고 안 할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그래서 샤프가. 홍하이 들어갈 때. 우리는 마음 따뜻해요. 괜찮아요. 대만 사람 마음 따뜻하다 해. 네. 팍스콘 아이폰처럼 감성 있다 해. 따뜻하다. 샤프 자르지 않는다. 인수 발표. 우리는 도와주는 거야. 도와줍니다. 샤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흑기사예요. 그래서 인수했어요. 네. 일본 전자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가 일어납니다. 누구? 폭스콘에 의해서. 기가 막히죠. 예. 응. 샀으니까 우리 거다. 자르자. 아. 기가 막히게 해서 이게 샤프 살 텐데, 이곳에서 유명합니다. 예. 뭐 삼풍의 샤프 아직까지 있으니까.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일본 사람 느낀 게는, 그냥 그대로 일본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폭스가 이런 말 하잖아요. 샤프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뉴스 나옵니다. 샤프는 아직까지 일본 스마트폰도 팔고 다 팝니다. 물론 아이폰은 좀 다르게 샤프 제품 팔아요. 아까 말 헤르시오 전자레인지도 팔고 다 팔아요. 아이고 TV도 팝니다 여러분. 왜? 일본에서 파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죠. 저건 대만에서 100% 대만에서 넘어갔습니다. 이미 샤프는 일본 자본이 없어요. 100% 폭스콘, 홍하이 그쪽에 자본 분산해서 들어가가지고 샤프는 일본 회사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사장도 물론 대만 사람이죠. 샤프는 지금. 거기다가 샤프의 본사가 오사카에도 있지만 어디가 허울적인 거죠. 샤프는. 샤프가 아니에요. 대만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죠. 샤프가 살아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샤프로 광고를 시켜. 따하이! 아이고! 뭐? 야, 오늘 도트로 나와? 내일 쉬는 날이야? 좋은 느낌이네. 디스몬 오랜 빙고 매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빙고 선생님으로 대표 덕후 이따시마스. 출전 파이팅! 우리 각둥이야 지금.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아. 역시 인도에서도 저 박가니 방송을 인도 출장 가서도 박가니 방송을 보기 위한 저 노력. 기가 막혔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샤프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몇 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냐 일반적으로 듣던 내용이랑 조금 제가 다른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샤프의 흥망성쇠는 많이 있습니다. 샤프 내부 조직의 권력 싸움,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떻게 뒤늦은 적응, 그 다음에 내수 시장에 대한 엄청난 의존도를 할 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못합니다. 왜요? 정부가 한 거. 일본 정부가 한 이 에코 포인트. 모든 사람이 돈 받았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TV 사고 돈 받았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까요? 깔 수 없어요. 얘는 불가침 영역이에요. 이거 우선 정보 일본어로 봤어요. 이 에코 포인트 해서 すごい 일본 기업에 이빨 가세다시 고용도 이빨 소수자. 그렇죠. 성공적인 정책です. 이거 일본에서도 말하는 성공적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지원. 그 다음에 덕분에 고용 증진,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세 개 이걸 다 잡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정책이야 라고 말을 하죠. 아직도 그렇게 정보가 있어요? 아직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어? 진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에코 포인트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TV를 사는데 휴대폰 보조금 같이 있는 거야. 근데 휴대폰처럼 보조금 받을 때 2년 뭐 약정 그런 거 없어요. 사면 돈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안 그랬어요. LG TV, LG OLED TV 하나 사시면은 3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안 사겠어요? 지금 TV 바꾸시면은 돈 35만원, 36만원 드려요. 그런 게 여러분 그걸 광고로 쳐요.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어요. 소매자에 사든 뭐 가전제품 디젤 브라 사든 상관이 없어요. 돈 준다는데 안 사요? 맞잖아. 사죠. 맞아. 안 사면 바보.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 당시에는 특히. 당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특히 더 그렇죠. 지금이야 전 TV 안 봐요 이러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TV 볼 사람은 봐요. 맞잖아. 지금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 차이입니다. 시장을 샤프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제 세계 최초, 오늘 방송 처음에 왔어요. 세계 최초라든지 뭐 전자기 예상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전도 많이 하면서 액정 기술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이 많이 있었지만 맛이 라고 합니다. 우리 송그레 5,000원 감사합니다. 송그레 선생님 감사합니다. 5,000원 많이 감사합니다. 잔액 부족이야? 이거 송그레 선생님 너무 좋네요. 오산 좀 쉴 수 있잖아요. 편안해요. 내가 잠깐 입을 쉴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예, 편안해. 편안하다. 래퍼야 래퍼. 그럼 그래가지고 이 이제 에코포인트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가침 영역 같은 존재예요. 실패한 정책이라 말하기 싫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미래 수익을 미리 끌어다 쓴 거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엑스박스님 감사합니다. 기업을 어떻게? 안 그래도 일본이 하나 갈라파고스인데 N고라는 이 현상을 어떻게? 환율 리스크가 있으면은 해외에 진출해서 당시 해외 현지 생산으로 뭐 돌려치기를 하던 이게 제조업들의 딜레마거든요. 환율 리스크가 있을 땐. 그런데 메이드 인 재팬을 고수를 해야 돼. 국가 브랜드, 일본 생산, 일본 내 고용을 증진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린 거, 그러니까 엇갈린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만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걸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다가 그걸 어떤 의미면 당시에서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기업도 행복, 국민도 행복, 물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행복했으니까. 근데 추후에 뚜껑을 까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꿀 빨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은 휴대폰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고 이미 다른 데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 우리도 LED죠.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현실에 안주를 하게 만들고 기업 자체를. 기업이 현실에 안주를 하면 망합니다. 예. 버틸 수가 없어요. 궁금한 소문이 감사합니다. 궁금한 많이 왜냐? 감사합니다. 공장을 지을 때 이미 적자거든. 공장 투자를 해서 지을 때 이미 적자라서 그래요. 그게 공장 투자 설비 비용의 적자라서 그래요. 거기다가 공장은 유지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됩니다. 일본에서. 유지 비용. 설비 유지. 고용 유지. 일본 인건비가 그렇게 싼 날 아니에요. 공장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돼? 러닝 코스라 말하죠. 이니셜 코스도 많이 들고 러닝 코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엔화도 세고 팔아봐야 적자고 삼성 LG한테 가격으로도 밀리고 이미지도 밀리고 그럼 휴대폰 팔아야 되는데 애플한테 밀리고 그러면 가야죠. 예. 스타가 아니니까. 심혜진 이렇게 감사합니다. 심혜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없고 기술 개발도 안 했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까 스타로 말하지만 팩토리를 많이 지어놨어요. 팩토리를 많이 지어놨는데 업글을 안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기업은 팩토리랑 삼삼업을 했어. 근데 어떻게 샤프가 이겨요? 팩토리에서 물량은 찍어내. 그런데 내보내. 근데 가격도 비쌉니다.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삼삼업보다 비싸요. 그런데 그게 해외 나가 싸워봐. 한국 제품이랑. 못 싸워요. 못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그치? 예. 하늘이랑 스카우트 같은 느낌이야? 예. 대퇴자는 공유해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업이 삼삼업보다 비싼데. 그런 딜레마를 고객들이 바보야? 고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 한국 기업을 예를 많이 들어서 얘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까 말한 저거에 저걸 이제 부양시키려고 에코 포인트가 나온 거고. 이승 선생님. 감사합니다. 500엔 감사합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샤프 이야기를 하면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잘 나가고 이제 우리랑 똑같습니다. 맨날 화웨이 리스크 이런 거 나와도 중국 기업 똑같습니다. 달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지. 왜? 내수도 많이 기반하죠. 우리나라는 외수에 많이 그 기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일본보다는 덜합니다. 일본은 내수가 있기 때문에 외수를 약간 소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 기업들을 많이 쳐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중요하죠. 왜냐면은 샤프라는 기업이 그렇게 쉽게 망할 기업이 아니었단 말이야. 일본 사람 모두가 샤프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도시바가 어떻게 휘청거릴 때 아무도 도시바가 휘청거릴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신화랑 전설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예. 무슨 쇼를 골라겠어요. 르노 삼성은 삼성 이름 빌려주고 르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거 맞죠. 일본 사람 느낀 게는 일본 가전제품 세계에서도 최고다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망했어라는. 그렇죠. 나도 비싼 삼성 쓰고 싶어. 시민님께 감사합니다. 시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비윤재 선생님. 그러니까 뭐든지 똑같이 갑니다. 후발 정점에 가면은 도전자가 생기는 거야. 도전자일 때는 챔피언만 보고 달려가잖아. 그런데 본인이 챔피언이 되면은 반대말로 방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전자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래야지 산업이 발전되잖아. 경쟁이 있으니까. 뭐 전체 산업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도태되는 기업과 도태지지 않은 기업 이 차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네, 퍼센트 쓰면 안 읽어줘. 유코장 감사합니다. 10개. 중국 BOE 하고 있지. 액정강매 정부 보조 연구비 80% 보조. 중국도 많이 하고 있죠. 연구비 보조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 간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런 제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씁쓸하죠. 샤프라는 기업이랑 크게 연관 없지만 어릴 때 그래도 MD 플레이어 옛날에 샤프 그 돌비 서라운드 기능 있는 거 사봐가지고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이제 망하고 바뀌니까 씁쓸하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망했다는 식으로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런 요인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샤프라고 들으면 권장 많이 투자하고 망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코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내부 사무도 있었죠. 그 다음에 N 고동물론 있고 예 그것도 있고 보이게 안 보이게 삼성 LG의 존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합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샤프가 돼서 지금은 대만 기업이다. 대만이다. 그래서 대만 기업인데 일본에서는 그렇죠.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샤프라고 감성팔이를 하는데 그렇죠.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면 일본에서도 리플이 달리죠. 예, 대만 기업 빠이빠이. 대만 기업 안사. 라고 이제 많이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란 문제 때문에 아까 말한 정리해고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 중국이니까 심해지면 감사합니다. 심해지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상당히 큽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샤프 이야기. 예. 나도 에코 포인트 때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끝. 에? 나도 에코 포인트 받고 TV 바꾸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주민코 나는. 아이고. 나. 박시죠 폭스콘이. 인생 우리 빵사저에게 감사합니다. 빵생터에게 감사합니다. 그 알파카니 5,000원 많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팩트 정보 감사합니다. 어때 오늘은 기업 얘기가 재밌었나? 이런 거도 좋네요. 가끔 막 기업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어때요? 너 좋지만 이렇게 왜 이렇게 된지. 너무 재밌다.
인정. 알참. 오늘 채팅창 활용 나쁘지 않았다. 아, 좋았다. 그래. 오늘은 채팅창이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난 망하는 이야기가 재밌어? 막장 드라마 같은 거야?